안녕하세요. 2016년 1월 새해를 맞이해서 애드플의 행복 주식회사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2015년 알뜰한 한 해 보내셨나요? 새해에는 다들 부자 되시라는 의미로 애드플이 김민지, 강민지 씨가 솔선수범해서 하루를 보내고 이 대결을 할 건데요. 게임에 앞서 다양한 금액대의 돈 봉투를 묶습니다. 이 돈으로 밥 한 끼 해결과 여가 생활이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중간중간 미션을 통한 보너스 찬스도 있으니 잘 활용해야겠죠? 먼저 해요? 네. 5,000원 뽑았거든? 5,000원 그러니까 쟤네가 왠지 최선일 것 같은데. 일단 전 최대한 많이 쓸 겁니다. 그냥 일단 쓰고 바꿀 거예요. 내가 강민지보단 게임을 잘한단 말이지. 그러면 또 내가 좀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저 밥 사줄 수 있어요? 뭐 먹고 싶어요? 맞아. 햄버거 사주세요. 망했어요. 진짜 1,000원은 아니겠죠? 진짜 설마. 그러니까 일단 저는 1,000원으로 밥을 먹어야 돼. 네, 밥부터 해결하러 가죠 그럼. 네, 일단 자, 씁니다. 그럼 여가생활부터 즐기러 갔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사람 진짜 많네요. 니하오. 마지막 조각입니다. 먹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90점을 넘으면 1,000원 주기. 뭐가 좋은데요 저한테? 비정화. 그러니까 뭐가 좋은 것 같아. 따란. 야, 이 진짜 짱구야. 어떡해. 진짜 돈이 많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돈 때문에 라면을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새해 알뜰하게 삽시다. 괜찮아요. 이제 또 미션 하고 돈 벌면 되죠. 다 먹었어요. 저기 분리수거 하는 데로 가요. 쉬러 갑시다. 누워 자면 돼요. 이제 여기서 쉴 거예요. 좋아. 그럼 미션지의 공투의 내용의 이름은? 누가 이런 거 하래? 시작. 미션 성공인 걸로. VJ 찬스! 자, 3,000원. 얼마 있죠, 지금? 6,000원. 이제 미션을 해볼까요? 네, 4장 중에 뽑아주세요. 이건 잘 뽑아야 되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본봉투처럼 운이... 에이! 아, 저는 뽑기를 못하나 봐요. 내몸 먹고 휘파람 불기. 자, 이거 까서 30초 안에 드시기를... 아, 먹는데 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벌써부터 침이 고여가지고. 시작! 미션 실패입니다. 끝났는데? 깔끔하게 포기할게요. 이게 신 건 모르겠고 안 씹혀서 못 먹겠어요. 고무 먹는 거 같아. 밥 진짜 비싼 거 알지? 인생은 한강이지. 엄마네 쓰고 이따 중평 때 이겨가지고 바꾸면 돼. 그래서 저는 고기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생은 한 방이지. 오락실 가서 놀고 와야죠. 신촌 오락실로 가보겠습니다. 추워요. 집에 있으면 돈도 안 들고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 졌어. 이게 뭐야. 진짜 니네 진짜 싫다. 저걸 왜 해? 왜 이렇게 못 맞춰? 저 맞췄어요. 많이 집에 갑시다. 지금요? 빠지세요? 네. 군벌로 가요. 우린 찾으러 와. 200원? 300원? 끝이에요? 아니.